조국 게임산업협회 김영만 회장도 증명서 발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임모 사무국장도 김건희 씨를 만나거나 같이 일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조국. 황교익. 정경심 교수가 조민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굳어지게 된 것은 표창장 발급자인 최성애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부터입니다. 김건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3년간 재직했다는 재직 증명서를 수원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영만 회장도 또 증명서 발급자 임모 사무국장도 김건희 씨를 만나거나 같이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건희가 재직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혐의를 두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김건희는 허위 재직 증명서로 수원대 겸임 교수로 임용되었고, 수원대 겸임 교수 경력으로 국민대 겸임 교수가 됩니다. 김건희가 현재의 위치에까지 오는데 허위 재직 증명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들이대었던 현미경식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과 그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어줘야 합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 분노하였던 정치인, 언론, 논객, 시민, 학생 여러분들도 똑같이 윤석열과 그의 가족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황교익.